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좀 전에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선생님도 이제 지금 다른 작업을 하다가 네, 급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12일 예, 오전 오후 한 10시 넘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 집무실이에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친구들 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제 방에서 이런 강의를 하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서울대에서도 강의하고 뭐 했지만은 지금 2022년, 네, 2022년 뭐 임용고시 여러분들 지금 2차 시험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하는데 먼저 지금 선생님 많이 목이 좀 잠겨 있죠. 지금 건축 계획도 갔다 오고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아서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거 우리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강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런 거 공유하면은 더 어차피 2차 시험은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는 1차 시험으로 판결을 났습니다. 제가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내 점수가 도대체 높은지 낮은지 당연히 미치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 점수 아무도 몰라요. 같은 애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카페 같은데 나는 뭐 같은 애는 60점인데 나는 90점 받았다. 그 인증사진 있나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 100%다 떨어진 친구들이에요. 배 아프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카페 절대 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2주도 남았습니다. 어제 제가 실명을 그러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에 이번에 시험 본 우리 건설입니다. 저는 건설이고요. 저는 2009년도에 임용고시를 전남교육청에 임용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울산에서 두 명을 뽑는데 1차에 저 혼자 합격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9년도에는 객관식으로 바뀔 때고 2010년도에는 14년도에는 주관식으로 바뀐 때예요. 근데 선생님은 기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험 치는 방법을 다 얘기했어요. 1차 시험 다 합격했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예, 1차 시험 합격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사들입니다. 나이 많은 쓰레기 같은, 아이, 죄송합니다. 그냥, 선생 같지 않은 선생들 너무 많아요.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의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사들이라는 거한번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옆에 모니터 보이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차 임용고시 경쟁률 한번 볼게요. 예, 서울입니다. 뭐, 국어도 뽑고, 여러 가지 뽑았네요. 예, 잘안 보시나요? 다시. 자, 쌤 칩이 좁아가지고, 예. 이렇게 뽑았네요. 예. 잘 보이시나요? 예, 뽑았는데, 우리 건설, 뭐, 국어, 수학, 경쟁률 3.7대 5입니다. 3.5대 1이에요. 수학 1.7대 1. 여러분들 제일 경쟁률 높은 게몇대 1이냐? 놀랬네. 3대 1이네. 영어. 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제일 낮은 거? 1.08대 1. 하. 14명 뽑는데 14명 시험 준대. 뭐야, 이거? 경기도 경쟁률 합계 언제 이렇게 됐어요? 독일어 한명 뽑는데 한 명이 시험 쳤네. 1대1이네. 역량 0.5대1이네.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한데? 건설 인천이에요. 4명을 뽑는데 장애인 한 명이고 근데 지원자는 3명이야. 이거 뭐야 이거? 맞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충북,
1.5 대 1. 충남 건설 0.3 대 1? 뭐야 이거? 세종 대전 전남 뭐야 이게? 제가 잘못 봤나요? 아 아닌데 맞는데? 잠시만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울산인데 지금 저는 지금 예 저는 교사 아닙니다. 경남, 제주, 자 서울이랑 부산 같은 거 당연하죠. 예, 다 필요 없고 자. 잠시만요. 왜 이렇게 고민해? 지금 선생님이 지금 너무 피곤한데,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30일 났네요. 2차 시험이 11월 25일. 2주 남았네? 2월 10일 날 결과 발표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여러분들 서울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한번 볼게요. 경기 지금 경기도에 건설 제 제자입니다. 6명을 뽑아요. 근데 지원이 6명이래. 뭐야 이게? 1대0인데? 축하드립니다. 다 했겠네요. 맞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도 많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다 끝났고 2차 시험이에요. 선생님 경험담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2009년도 임용고시에 전남교육청에 시험을 봤습니다. 건설. 그 당시에 6명 뽑았죠. 근데 저는 200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에 기간제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이 건축이 내 길이 맞는지 죽으라 공부했습니다. 기간제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아, 내가 왜그 지역에 시험 쳤을까? 경기도 시험 쳤을까? 다른 지역에는 합격이었어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까락이 아니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사립에 갔네요. 바보같이. 1년간 죽으라 했습니다. 예. 그 이사장님이 내손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안병희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1년 후에 꼭 정규 임용시켜드리겠습니다. 개풀 뜯어먹고 손 잡으세요. 지금도 기간제만 뽑고 있어요. 그런 학교는. 제가, 제 이름 안병희입니다. 그렇게 당하고 2008년도에는 제가 노량진에 들어갔습니다. 4개월 공부했습니다. 4명이 죽어 나갔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도망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라 공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용고시 전국에서 건축 한명 뽑아도 나는 그 학교 할수 있다. 전화기 없앴습니다. 전화기 끊으세요. 지금 1차 합격했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떨어집니다. 지금 1차 합격하는 친구들, 내 제자들, 내 후배들, 제가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전화기 없애세요. 그러면 술도 끊고 친구도 끊습니다. 1년만 죽으라 하면은 인생 바뀝니다. 맞죠? 제 경험담입니다. 2008년도 1년 동안 죽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떨어지면 나는 교사가 아니다. 교사가는 내가 진인사 됐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다 이거는. 근데 아시죠? 임용고시 한달 전에 티오가 났습니다. 대박. 전남교육청에서 6명 뽑네요. 여기서 힌트 하나 줄게요.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많이 뽑는다고 몰립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답 나오죠? 뭘까? 적게 뽑는 강의실을 쓰세요. 아, 어차피 아무도 안 써요. 아까 봤잖아. 1대1이라는 거.
맞죠? 물론 그 정도의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많이 쓰는데 시험 치세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1등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최종 학교를 6명 했는데 제가 4등 했습니다. 왜? 우리는 발령 순서가 있거든요. 우선 지역. 저는 땅끝 마을 해남공업고등학교를 발령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왜 유튜브 올리냐고요? 제왜 모든 수업 올리냐고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경상도 촌놈입니다. 이런 사람이 촌에 갔는데 대화가 안 돼요, 애들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수업을 다 녹화를 했어요. 그 당시 다음 카페에. 예, 뒤에 보이시죠? 전부 다 장과 표창들입니다. 교육감 표창들 안 봅니다. 하도 많이 받아서. 신경 안 씁니다. 원격 수업 이미 했습니다. 저 작년까지 교육부 일 많이 했습니다. 강의 많이 했습니다. 제 유튜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보시면 콘텐츠가 제 수업입니다. 지금도 수업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방학이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더 넓게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제가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솔직히. 안병희 선생님 학교.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립에 가면 안 되는 친구들. 공립에 떨어졌지만 최고의 선생님들을 제가 다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정말 말입니다. 여기 제 모든 수업을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조회수가 46만입니다. 네. 제 이름 유튜브에 안병심 나옵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저는 재밌는 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2차 시험 준비할 친구들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무슨 문제 나올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수가 제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마인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9년도 임용고시 때 1차, 2차, 3차 실기, 필기, 필기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들. 그때 제가 문제를 항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 근데 그게 정답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시험 문제는 뭐다? 교과서로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2020으로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NCS, 내셔널, 우리 특사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내셔널 커리큘럼 스탠다드. 국가 교육과정을 쓰고 있죠. 그거 보세요. 선생님, 저 경기도에 건설로 임용을 받는데,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2차는? 어떤 문제 나올까요? 제 솔직히 제가 틀리면 틀리다 하세요. 이거 녹화를 지금 언제? 2022년 1월 12일 날저 신내림 안 받았어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특사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네이버 알림이. 학교 알림이 보면 수학은 다 있겠죠. 그러면 어디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고등학교에 가르치는, 중학교에 가르치는 그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수학, 예를 들어 수학입니다. 수학 1에 어떤 교재가 있다. 어떤 목차가 있다. 알고는 들어가야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 정도 안 되면 여러분 선생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 건설, 저 모든 자격증 다 땄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번에 최근에는 재밌는 게 지게차 굴삭기까지 땄습니다. 왜? 도배까지 땄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 가르치려고요. 취업시키려고요. 지금은 제가 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시도했습니다. 제 유튜브 조회수가 40만이 넘고 제일 한 제가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좀 많더라고요. 예, 제가 동영상이 거의 뭐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수업을 다 찍었으니까. 근데 그게 조회수 제일 많은 거는 7만회가 넘어요. 난 분명히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학생은 고등학교, 중학교에만 있는 게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깨우쳐서
당당히 내가 학교를 세우려고 해. 왜? 누구를 위해서?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제가 학교를 만들려고요. 지금 원격 수업이죠. 선생님들 뭐합니까? 다 틀어놓고 있죠. 아, 상관없어요. 제가 그 항의도 있습니다. 왜? 교육부에서 그것 때문에 내한테 돈을 주고 내보고 컨텐츠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번에 2차 시험 문제, 수업 실현, 아니요. 면접할 때 수업 실현은 당연히 여러분 전공이니까 당연한 거고 쇼하면 되고요. 예. 수업 실현, 힘들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캠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한번 보고 싶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50분 수업을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또 10분 안에. 그럼 어떻게 해? 서론 5분, 결론 5분, 10분을 만들어야죠. 나머지 5분은 여러분 전공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죠. 시작! 하면, 자, 수업 실현 하세요 하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판 보여주고. 자,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예, 여러분 출석 부르겠습니다. 안길동 왔나? 안병이 왔나? 반가워. 좋은 하루야. 상호 인사하죠? 그 다음에, 출석하게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 여러분들 전시하는 몇 배였죠? 그건 당연히 목차가 나오니까 나오겠죠? 전시하라고요. 아, 그래, 여러분. 자, 우리 1번 친구. 아, 그래. 오늘 7이니까 7번 친구.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연히 높이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 좀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론하고,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자, 답 나왔나요? 이거 5분 걸립니다. 어떤 수업 시간에도 이거 5분이면 끝이에요. 정답 만들었죠. 어떤 과목이든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본론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전공이잖아. 자, 오늘 여러분들 예를 들어 수학계 오늘은 학률입니다. 자, 우리 학률은 이제 어떤 흥미 학교 학생들의 흥미 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로또 알죠? 학률 몇 분일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건설? 자, 여러분들 오늘 건설 시공에 우리가 토목 장비 그냥 쉽게 이야기해.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거 죄송합니다. 삽질이고 그냥 기초 작업합니다. 그러면 기초 잡아 할때 여러분들 기초가 뭐예요? 흥미 유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 수업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수업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페이지 한번 펴시고 우리가 한번 읽어 봅시다. 하고 스톱. 정적.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죠. 앞에 뭐 영감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죠? 영감이 아니고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맞죠? 자, 이것으로서 우리의 본 수업 마치고, 우리가 오늘 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형성평가. 맞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아까 기초를 얘기했는데, 기초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1초 후에? 아, 우리 친구 한번 대답해 줄래요? 질문은 어떻게? 기다려줘야죠.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 아, 그래요? 아이고, 잘했어요. 맞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초를 잡고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런 수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 수업을 위해서 우리 미리 준비하시고요. 또 차시 예고 하고 이렇게 한 거. 이게 수업 실현입니다. 지도안은 이렇게 짜면 안 될까요? 정답을 얘기할게요. 그렇게 수업을 꾸준히 하시라고요. 임용고시 합격하셔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겁니다. 선생님 올해 나이가 44입니다. 교직생활 17년, 아니 17년 아니지. 전라남도 2009년도에 기간제 생활 2년 하고 1년 축으로 하고 공부하고 전남 교육청에서 5년간 해남공과 순천전공과 하다가 사표 던지고 임용고시 다시 보고 울산에서 2014, 15, 16, 17, 18, 19, 20, 21, 21년, 2021년 12월 30일 날 제가 깔끔히 사연을 했습니다. 할 만큼 했죠. 서울대에서도 강의했습니다. 선생님들 대상으로. 네. 제가 학교를 만들려고요. 1번 문제. 수업 실현 다 이해했죠. 두 번째. 면접이에요. 여러분들, 면접은 법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기억나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절대 면접관이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나요?